사실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전통적으로 선수들이 주장을 이제 선임을 하는 네. 팀인데 조은우 감독이 이대호 선수를 이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하여튼 그 요청에 의해서 주장이 된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대호 선수 주장을 딱 맡은 순간부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. 어떤 근데 면에서? 왜냐면 KBO 리그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경험도 하고 이제 타국에 나가서 이제 활약을 했지만 어쨌든 그때와 지금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롯데 팬들의 성향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. 팬들은 한결같아요. 근데 롯데자 선수들도 바뀌어 있죠. 리그 이제 돌아오니까 스트라이크 존도 좀 변화가 있죠. 상대 해보지 못한 투수들도 많죠.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주장이 딱 선임되는 순간에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응을 해야 될 시기가 시간적으로 필요한 선수인데 그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 리그를 시작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주장의 자질은 있는 선수지만 네. 좀 불안감이 좀 있긴 했어요.